민심을 거역하는 권력의 말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거역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엊그제 법어서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돌을 던져도 막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가 찹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겠다. 앞으로도 김건희 방탄의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국민이 돌을 던지면 도대체 왜 돌을 던지는지부터 성찰하고 잘못을 고치는 게 정상적인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내가 하는 일을 모두 옳고 남들은 다 틀렸다, 나는 내 갈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폭군, 독재자의 태도입니다. 군주 민수라고 했습니다. 백성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 엎기도 합니다. 온갖 범죄 의혹을 받는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버린 대통령은 결국 국민에게 버림받을 게 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거역한 폭군과 독재자의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책에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